XSFM입니다. 야, 근데 팟빵보다 감도가 장난 아니다. 어, 그래, 감도 역시 소리. 뭔가 감도. 판잣집이랑 비교를 하려래? 팟빵이 판잣집이었어? 월세 10,000원 아니야? 자신감. 사각사각이다. 광고. 이마카라 니온고를 구독하면 들을 수 있는 수업 내용의 1% 이마카라 니온고 0.1회 수업입니다. 제가 혼잣말로 할 수 있는 일본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교훈이 하래가 했다. 갑자기 배가 고팠다. 교훈이 하래가 했다. 우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갑자기 배가 고프다. 저 같은 왕초보고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네, 왕초보일수록 환영합니다.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형, 기린은 목이 길다를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 영어? 일단 기린이 영어로 뭔데? 아니 그 있잖아, 그 지레프? 지레프야. 근데 단수, 복수, 관사, 유무, 종류 이런 거 있잖아. 복수는 나의 것은 알아, 박찬욱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지레프인지, 지레프스인지, 언인지, 너를 붙이는지. 그 내가 안 만들었어. 영화 형이 안 만들었겠지. 아이고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돼? 동사. 구글에 물어봐. 아 몰라 씨, 나도 영어 어려워. 영어 포기하자. 근데 이러는 참 쉽죠. 네 그렇습니다. 단수, 복수, 관사 등 귀찮은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기린은 기린, 기린 하면 오케이. 그리고 은느는 와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목은 구비, 조사 한국어 이가는 가, 길다는 나가이 해서 기린은 목이 길다를 그냥 순서대로 바꾸면 기린어 구비가 나가이, 기린어 구비가 나가이 끝! 이런 식이죠. 자, 한국인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 구조 유사성 덕에 이런 학습에 대한 문턱이 가장 낮아요. 일본어 고속도로 하면 뭘까요? 이제 그만해. 아시겠죠? 고속도로입니다. 많은 한자어를 공유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어는 한국인에게 접근성이 아주 좋은 외국어다. 안 배울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건 학습자를 늘리기 위한 함정일 수도. 역시 외국어인 이상 다른 것이 꽤 많고 노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방법이 옳아야 노력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에이, 알면서. 팟빵을 방문, 하단에서 매거진 선택, 이마카라 니온고 정기구독 클릭! 이거지! 예, 팟빵 오디오 매거진 이마카라 니온고 월 5,900원에 교재와 수업이 함께 온답니다. 업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마카라 니온고를 구독하면 들을 수 있는 수업 내용의 1% 이마카라 니온고 0.2회 수업입니다. 제가 일본어 노래 아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다요네루 나마카와 민나메가 신도루. 무슨 뜻이에요? 못 들었어. 모두 맛이 같단 뜻. 아 예. 민나메가 신데루. 아 그렇죠. 민나메가 신데루. 오. 0.2회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네. 일본어는 1인칭 대명사 나, 우리에 상응하는 표현이 많다던데. 그렇지 그렇지. 게다가 내 성별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일단 대화 상대방이 동갑이나 아랫사람이면 오레와 보쿠를 쓰고 윗사람이면 왔다시 이렇게 알아두면 괜찮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1인칭 대명사는 그렇게 단순하고 직선적인 설명을 갖고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알았다고. 그럼 어떻게? 일단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져. 아, 내 경험상 여자가 더 복잡하고 힘든 것 같은데? 헐, 어디서 배웠어? 근본적으로 다시 공부해야겠어. 뭐를 배웠다 왜? 현지 체험도 중요한데 껍데기만 배운 것 같아. 안쓰럽다. 그럼 여자 소개시켜줘. 남자는 보쿠에서부터 시작해서 즈음에 오레가 다수파를 차지하게 되거든. 인간관계가 넓어지면서 상식이 있고 예의 바른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와따시로 탈피하게 되는 거지. 여자는 태어나서부터 다 클 때까지 바로 와따시. 그런데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애매한 1인칭을 현대사회에서 모색한 결과 여자가 쓰게 된 전통적 사춘기 소녀의 1인칭 대명사는 원래 남자가 쓰는 모쿠를 차용하기도 해. 헌데 요새는 우찌를 쓰는 경향도 있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너무 지금 압축적이지. 1인칭 대명사는 일본인의 생애 주기랑 함께 공부하면 껌이야. 그래서 팟빵의 액세스 하단에서 매거진 선택 이마카라 니온고 정기구독 클릭 이거지. 이게 5,900원이랍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 아니야. 아. 형 수업을 들으면 확 생각이 바뀐다고.
이마카라 니혼고를 구독하면 들을 수 있는 수업 내용의 1% 이마카라 니혼고 0.3회 수업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주접던 아저씨가 오타니 쇼웨이 성대모사 해준다길래 해보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반때린. 뭐야. 이런 왕초보용 수업 되겠습니다. 네. 사실 1어는 한국어와 문법 구조가 유사하고 많은 한자어를 공유하게 돼서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일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면 틀림없어. 그 어쩌라고? 근데 함정이 있지. 예를 들어 머릿속에서 일본어로 직역해서 무심코 말했다가는 듣는 일본인이 당황해하거나 아예 뭔 뜻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어. 그 어쩌라고? 형, 우리가 대화하다 그게 아니고 말 자주 쓰잖아. 그럴 때 일본어로 어떻게 해? 소레자나쿠? 어, 보통 한국인이 소레자나쿠 때라고 하는데 그건 위험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내 말이 전면 부정됐다는 어감이 될 수 있어서 분위기가 갑자기 쎄해질 수 있거든. 또 소레 하면 뭔가 물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아예 뭔 말인지 모를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 불필요한 쎄함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인 특유의 방법이 있지. 예를 들어서 아, 또 이 요리와 아, 그렇기보다는 どうかな? 무시로 글쎄, 오히려 같은 식이지.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문구는 단어 하나씩 뜻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장면마다 적절한 표현이 따로 있단 말이야. 아,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에겐 최고의 파트너가 있잖아. 팟빵의 액세스, 하단에서 매거진 선택, 이마까란 연고 정기구독 클릭! 이거지! 월 5,900원에 교재도 따라온답니다. 이마카라 니혼고를 구독하면 들을 수 있는 수업 내용의 1% 이마카라 니혼고 0.4회 수업입니다. 제가 고라쿠엔홀도 가본 사람입니다. 경기가 없어서 문 앞에만 갔다 왔지만 뭐야 그게? 프로레슬링 중계를 아무리 봐도 알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드로프키크 미사일하다. 오, 바로 좋다. 근데 오늘 내용은 뭡니까? 네, 왕초보일수록 환영합니다. 일본에 가면은 스시를 많이 먹잖아. 근데 사람에 따라서 장면에 따라서 오스시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어쨌든 그냥 스시라고 해. 앞에 오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아, 이거 어렵네. 야, 하다못해 고를 붙일 때도 있어. 그렇지. 일단 높임말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모양인데 오나 고의 유무부터가 어렵고 붙인다 해도 오인지 고인지 그게 또 문제야. 다행이다. 나만 빠가야로가 아니었어. 형, 음독이 뭐고 훈독이 뭐야? 음독은 소리, 훈독은 뜻. 그렇지. 그러니까 음독은 옛날 그 수나라 당나라 시절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발음, 훈독은 일본 사람이 자기들 뜻으로 읽는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 하늘 천 할 때 천이 소리, 즉 음독이고 하늘이 뜻, 즉 훈독이란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우리 형 잘한다. 참고로 중국 음독은 천이 티엥인데 이게 한국으로 건너가면서 유사하게 천, 일본에선 텐으로 발음하게 돼. 그러니까 원래 그 시대의 중국 발음과 유사한 게 한국과 일본의 음독이야. 아, 그러니까 훈독은 한국어로는 하늘, 일본어로는 소라가 된다, 이 말이지. 역시 천재마소. 원래 중국 발음과 전혀 상관없이 글자가 없던 시절부터 말이 있었던 게 훈독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정리해볼게. 일단 오나 고를 붙이면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상냥한 느낌이야. 오는 한자 훈독에 보통 붙고 고는 한자 음독에 붙는 게 원칙이지. 그럼 다 했네. 이 규칙만 알면 다 되는 거네. 아, 그건 아니야. 식사, 일본어로 오쇼쿠지처럼 일상생활에 깊숙이 정착된 어휘는 한자 음독 어휘에도 오가 붙어. 그게 뭐야? 지금 욕이 나오네?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최고의 파트너가 있잖아. 팟빵의 액세스, 하단에서 매거진 선택, 이마카라 니혼고 정기구독 클릭! 이거지! 여러분은 이 학습지에 월 5,900원을 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마카라 니혼고를 구독하면 들을 수 있는 수업 내용의 1%. 이마카라 니혼고 마지막 수업입니다. 새 총리가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가쿠부수 오시마스. 핵무장을 하겠다.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가는 재미 중에 하나로 음식이 있잖아? 근데 그냥 맛있다, 별로다, 뭐 토할 뻔했다 그냥 그러고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 음식의 기원이나 음식 이름의 유래를 알고 먹으면 감동이나 실망도 10배, 100배 되지 않겠어? 그럼.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일본의 문화나 역사 등도 접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예를 들어서 돈가스나 함박스테이크처럼 일본인들이 미친 듯이 좋아하는 음식은 실은 일본인이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에, 진짜?
돈가스는 전통 일본 요리 아니야? 얄팍하게 공부하니까 그래. 돈가스도 함박스테이크도 메이지 시대에 일본에 들어온 서양 요리를 일본인이 마게조한 일본 요리, 즉 양식이야. 마게조? 피규어냐? 일본인 눈에 비치는 일본 이미지 중 하나는 창의성이 없다는 거야. 해외에서 들어온 문화 문명을 받아들여서 자기 취향에 맞게 고치는 건 엄청 잘하는데 이걸 마카이조의 나라라고 해. 일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일본의 특색이야. 그러니까 그게 마게조가 뭐냐고. 마카이조, 뭔가를 고쳐서 새로 만드는 개조 앞에 악마나 마술할 때 말을 붙인 말이지. 그만큼 싹 다 마구 고쳐버린다 뜻이야. 이런 일본 음식의 기원이나 요리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도 세간에서 널리 쓰이는 교재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수준에서 재미있게 소개하는 방송이 있어. 그런 방송이 있어? 응! 이맛가란 이용고는 일본인이 즐겨 먹는 메뉴를 깊이 파고들면서 소개하는 한편 실제로 현지에 가서 주문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코너도 있다니까. 팟빵 앱에 접속, 하단에서 매거진 선택, 이맛가란 이용고 정기구독 클릭! 이거지! 저는 옆에서 듣고 있고요. 이걸 퀴즈. 클리블랜드에 개원한 비뇨기과 일본인 의사를 부르는 별명은? 오하이오 고자. 아 뭐야. 저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는 일본어 교재와 방송이 함께 따라오는 일본어 학습지. 5,900원을 내겠느냐? 네. 월 5,900원에 팟빵에서 이마카란 이용고를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미나상 신지마스 여러분 믿습니다. 아 이거 한마디만. 네. 왜 제목이 이마카란 이용고냐? 네. 지금부터 일본어. 그렇습니다. 할 때가 됐죠. 지금 당장입니다. 이마카란 이용고. 민남의 가신대로. XSFM입니다.